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업무 개시 명령 불응에 대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. 국토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조사한 결과 미복 기자 한 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운송사가 업무 개시 명령에 1차로 불응하면 위반 차량의 운행 정지 30일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.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 화물차주는 지자체의 소명 절차를 거쳐 자격 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